스타트업에서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큰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만든 서비스를 고객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걸 조사하는 것이죠. 리서치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스타트업들에게는 큰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고객 반응을 조사하고 사업의 성공률을 높여주는 더 테스터 서비스. DBD랩 강지수 대표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모바일 서비스 기획의 패러다임을 바꿀 DBD랩 주식회사의 대표 강지수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그래프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12인사이트에서 조사한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 이유를 조사한 것인데요. 놀랍게도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 중 1위는 고객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고객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과 기업이 제공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객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많은 스타트업, 특히 기업들이 이런 사용성 테스트 과정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거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테스터를 모집하거나 비싼 리서치 사이트에 의뢰를 했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과정이 비싸고 어렵고 오래 걸렸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사용성 테스트를 생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DBD랩은 서비스가 성장하고 수정될 때마다 편하고 부담 없이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서비스를 위한 UX, 즉 사용자 경험 테스트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기업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연결해서 원격으로 UX를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테스트 진행 과정을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네이버에서 앱을 리뉴얼했는데요. 만약에 네이버 가령 네이버의 디자이너가 앱 사용자가 QR코드 스캔을 잘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다면 저희 더 테스트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앱 화면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는 도전 과제가 주어집니다. 저희가 보유한 패널, 즉 테스터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네이버 화면이 호출되어서 나옵니다. 아무래도 QR코드 스캔이다 보니까 테스터는 은행 쪽의 QR코드와 헷갈릴 수 있겠죠? 이렇게 QR코드 스캔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도전 과제는 무사히 완료됐습니다. 여러분은 순식간에 560원이라는 보상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테스터는 패널과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기업은 저희를 통해서 빠르고 쉽게 테스트를 등록할 수 있고요. 테스터는 원격으로 저희 앱 하나만 다운로드 받으면 모든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숙소 예약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저희 아까 네이버 보신 것처럼 도전 과제와 타겟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테스터는 앱을 다운로드 받기만 하면 모든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고요. 취급 기준의 보상을 받아갑니다. 저희는 이렇게 테스터를 통해서 15가지의 고객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는요, 리포트로 시각화되어서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저희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입니다. 저희는 고객이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어떤 것을 먼저 보고 싶은지와 같은 정보를 수집해서 사용성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테스터는 어렵고 불편하고 오래 걸렸던 사용성 테스트의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더 자주, 더 많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는 현재 UX에 대해서 연구하고 적용하는 많은 경쟁사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고객이 지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테스트 시작부터 결과 정리까지 약 4일에서 5일 안에 테스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테스트를 하는 것보다 약 74%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폼에서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만으로도 테스트를 쉽게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간편하고 빠르고 저렴한 테스트를 만들었던 이유는 서비스가 성장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크고 무거운 테스트가 아니라 가볍고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초기 타겟은 엑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 사업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더 테스터를 통해서 실제로 시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4차 MVP를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 지원 사업과 인큐베이터에게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4차 MVP 동안에 저희를 경험한 많은 스타트업들은 100% 만족했고요. 지금까지 총 35개의 기업에게 테스트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5.7%가 2차 의뢰를 하거나 의뢰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 타겟 시장은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2022년까지 총 3만 개의 테스트를 누적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2021년부터 가공하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저희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필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오랜 경력 기간 동안 UX에 대해서 고민해오고 연구해왔습니다. 이번 추추데이를 통해서 저희는 시제품 개발과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시드 단계의 자금을 조달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까 네이버 시제품 확인하실 때 보여드렸던 QR코드를 저희 부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플렛에서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재밌는 테스트 할인 코드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서비스는 완벽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가 저희 슬로건입니다. 더 테스터는 완벽한 디자인을 고객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참신하고 재미있는 스타트업들이 완벽하게 디자인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DBD 리백에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기업에서 오랫동안 UX 리서처를 해왔고 또 그리고 적용하신 방법론이 게이미피케이션, 게임 베이스드 모델링으로 포캐스트를 주시고 리워드를 주는 방식을 쓰셔서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재미로 서비스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테스트 결과를 제공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미묘한 조사 설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퀘스트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문제 상황을 그대로 날 것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끝나고 리워드를 받는다는 것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UX 그 리서치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테스트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신다면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바이어스를 최소화하는 방향 그 포인트를 유지하셔야 되고 리서처로 사실 클라이언트를 리드하셔야 되는데 말하자면 빠르게 테스터를 모아준다라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좀 다르겠지만 여기에서의 값이 정확한 측정값으로 리턴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부분에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좋다, 써보기 편리하다, 빠르다라는 거는 UX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전문 연구기관보다 낮은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빨리 받았다라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리서치 설계 역량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전문성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테스트 결과에서 바이어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의 고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스터가 제공해 준 정보가 얼만큼 정확한 결과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을 텐데요. 저희는 현재 불량 패널을 분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알고리즘을 저희가 다음 시제품에서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100% 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터가 과연 보상 때문에 하는 행동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테스트일까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더 테스터 이전에도 모든 기업들은 아르바이트생들 같이 이렇게 파트타임을 모집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테스트에 참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까는 조사 설계를 좀 더 잘하자라는 네, 조사 설계 같은 경우에도 저희 현재는 지금 자문을 구해가지고 테스트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통계와 조사 설계 쪽 전문 인력을 구해낼 예정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메시아 벤젤스 이정호입니다. 아마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 이제 제품이 출시될 때 하는 QA 테스트가 아마 또 한 되게 많을 클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뭐 A/B 테스트나 제품 개선할 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조그맣게 수요가 발생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보기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는 어느 쪽에 집중해 나가겠다 이런 그 전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QA 쪽도 지금까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니즈를 파악했는데요. 저희 6대 4 정도로 테스트가 6, QA가 4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제품 같은 경우에서도 QA가 저희 제품에 추가될 것입니다. 메시아 벤젤스가 포털리오가 지금 몇 개까지 되셨죠? 저희 70개. 네, 나도 걱정이죠. 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VD 랩이었습니다.